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경북 예천군 감천면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걸 촬영한 보도사진입니다. 급류가 무릎 이상 높이로 흐르고 있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는 장병들이 하천을 뒤지고 있습니다. 보도 시점은 고 최수근 상병이 물살에 휩쓸려 순직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오전입니다.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은 해당 사진들이 같은 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SBS 취재팀에게 말했습니다. 해병대 수사단도 이 같은 보고 내용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보고를 받은 임 사단장은 수중수색 중단은 물론 구명조끼 착용 등 어떠한 안전조치도 지시하지 않았다는 게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입니다. 임 사단장은 수사단에 구명조끼 없는 수중수색 보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